네, 그럼 지금부터 RSA 4기 수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RSA 4기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RSA 4기 총회장 선거 투표하기 및 이벤트 경품 홍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발송 및 밴드에 공지된 경품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요. 밴드 프로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 RSA 4기 총회장 선거에 투표해 주세요. 자, 한 분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SA 4기 졸업 축하 이벤트에도 응모해 주시고요. RSA 4기 수료식 마지막에 회장 발표 및 경품 추첨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요.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RSA 4기 수료식 식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RSA 경과 발표 및 RSA 발자취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빈 소개 및 축사, 감사패 수여, 출석 우수상 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료식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수료증 수여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적 우수사 시상 및 RSA 4기 동부대장 발표, 그리고 최고의 교수님 발표 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기다리시는 경품 추첨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모든 식순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RSA 4기 경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SA 4기를 또 기획하시고 네, 진행하신 우리 박세근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12월달,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이 RSA 4기를 기획하면서부터는 지금 수료식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박 2일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잡았었는데 무도치 않게 코로나라는 아주 안 좋은 것이 생겨서 지금 불가피하게 수료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RSA 4기 경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SA 4기는 19년 12월 9일 월요일 날 강남 평일반 개강으로 시작을 해서 20년 8월 9일 좀 늦지요. 이게 임장활동 강남 여섯 번째 차 마지막 날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종료가 됐고요. 총 인원은 462명, 강남 평일 99명, 강남 주말 96명, 노원 주말 55명, 평택 평일 48명, 대구 평일 64명, 부산 평일 56명, 온라인 44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중에 특이점이 있다면 평택 회원님과 강남 주말 회원님 중 세 분 정도가 대구로 이전을 하셔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대구에서 나머지 수업을 들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창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나오는 창업 현황은 RSA 4기 회원님들의 창업 현황이고요. 창업 총 60명 하셨고 취업 및 소공으로 일하시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 회원님이 저희 조사 결과 47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료율을 확인하시면 수료율은 77.5%로 약 328명 회원님께서 수료를 하셨는데요. 수료율은 작년에 비해 3기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높습니다. 이유는 회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출석률을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3기 때보다는 약 10%가 출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학원 출석률 100%이신 회원님은 총 106명이셨고요. 놀랍게도 학원 출석률 100%이시면서 타 지역 출석률 100%이신 회원님도 6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좀 이따가 실무 능력평가 성적 발표 시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성적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요. 4등부터 1등까지 총 10분 회원님을 보니까 소속 출석률은 한 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100%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RSA 사기 경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인원 462분의 RSA 회원분들을 저희가 모두 모시고 수료식을 진행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요, 네, 또 다시 뵐 수 있는 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한 RSA 4기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할까요? 영상 나와주세요. 오. 오. 언제 찍었대야?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RSA 자기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빨리 또다시 저렇게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오늘 RSA 4기 수료식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네,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되시는 분은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저 비록 우리가 또 한 곳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네,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박수로 네, 같이 환영해 주시고 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홍영 되시는 분은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드풀의 서종필 대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김정원 교수님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상 교수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상 교수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호 교수님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은철 교수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일 소장님 네,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수경 센터장님 네,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숙 센터장님 네. 자, 그리고 최현주 교수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 한 발짝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방송으로 네, 시청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반가운 얼굴들 한 번씩 네, 더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드프로의 우리 수장이신 서종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A의 총괄 지도 교수이신 우리 김종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지역 분석과 정책으로 굉장히 또 핫한 네, 유튜브로 또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이영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기본 강의 또 경매를 또 여러분들께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우리 이현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분석과 정책의 대가 우리 또 브레인 이진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가를 정말 몽땅 섭렵하신 상권 분석의 아버지 우리 최원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RSA 총동부대 회장님이시자 공장 창고 중계를 또 발휘하시는 우리 최종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랜드권 중계법인 광교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박수경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대화의 기술과 그 오시는 고객분들을 대응하는 그걸 또 알려주시는 분이죠. 네, 우리 최현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부지신 부지중계 우리 고산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비비니 여러분들께서는 네, 다시 한번 우리 신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다 같이 촬영 경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RSA의 무궁화 발전을 위해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마음 써주시는 우리 레드프로의 수장 우리 서종필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종필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랜드프로 서종필입니다. 우선 이번 RSA 4기 수료식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얼굴을 뵙고 수료식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은 비대면 슬러시를 하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RSA 사기 여러분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끝까지 달려와 주셨고 오늘 이 수료식 자리에서 정말 온라인이지만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RSA 사기 수료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RSA를 시작할 때 RSA라는 명칭의 앞자를 리얼 에스테이트 스타트 아카데미라는 정말 시작하는 창업 사관학교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수료하는 시점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 스마트 에이전트 부동산의 정말 스마트한 전문가가 되시는 과정을 여러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RSA 진정 RSA가 되셨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이 RSA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 RSA의 선배 기수, 동기 기수분들과 중개업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정말 프로 건축회사로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저희 랜드 프로가 응원할 겁니다. RSA 사기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임직원 여러분과 그리고 전국 학원에 강의를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RSA를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랜드고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워크샵 때 보여드렸고 시연을 해드렸고 이제 8월 저희가 9월에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우리 RSA 수료생 분들끼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내부 거래 정보망 부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9월 초에 저희가 랜드고라는 중개 법인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9월 말부터는 이 RSA를 수료하시고 중개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공동 중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랜드고를 통해서 같이 중개에 큰 도움 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랜드고의 세트장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랜드프로가 RSA의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랜드고라는 중개 법인을 통해서 지금 각 지역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를 통해서 바로 창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랜드고라는 저희가 그 지원 각 지역 직영 센터도 있지만은 파트너스라는 가맹을 그 가맹을 통해서 함께 중개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료식 이후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그 밴드라든가 정식 번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은 저희가 RSA가 지금 4기를 하셨지만은 앞으로 5기가 또 있을 거고 6기, 7기, 8기, 10기가 나왔을 때 물론 그 주위에 각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끼리는 모여서 또 중개를 같이 하시겠지만은 전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랜드프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RSA 사기를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어렵고 이런 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랜드프로와 랜드고와 그리고 저희 함께 하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정말로 어려움 없이 어려움 있을 때는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프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RSA 사기 수료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프로의 수장이신 서종필 대표님의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RSA 사기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분을 또 오시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RSA 사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김종원
총괄 지도 교수님의 축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김종원 지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회원님과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참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졸업식까지 우리 RSA 제4기 462명이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가족과 함께 무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 임직원 역시나 무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할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요. 우리 하민의 본새끼 지난 1월에 워크샵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을 오늘 졸업식까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란 떠나지 않는 질병으로 너무나 비대면 형식으로 지나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건대 전국을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창업을 하신 곳에 여수, 순천, 목포, 광주, 부산대구 등 제가 전국을 누벼야 하는데 흐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거치고 이 방태기를 벗으로 던지는 그날에는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RSA 이 과정을 마친 우리 동문 모두는 준비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하셨습니다. 그 지식과 능력을 100번 발휘해서 여러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길로 전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네, 김종원 지도 교수님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